첫 경기 시작합니다. 최성원. 바깥 돌리기 1점. 직접 내려와서 득점입니다. 첫 번째 초구에 정말 혼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추가 득점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네. 연속 득점입니다. 최성원. 매 이닝 이제는 9점 경기의 이 의의가 한 큐에 다 끝내기 위해서 이 선수들은 경기를 합니다. 런아웃이라고 하죠. 네. 3점. 지금은 공이 3개가 다 모여 있거든요. 네. 어떤 생각을 좀 할까요? 자, 옆으로 돌리기 1족구 키스를 빼면서 짧아지지 않도록 좋은 스트로크가 유지가 돼야 되죠. 짚어주신 것처럼. 네. 맞아. 옆으로 돌리기 4연속 득점. 굉장한 스리쿠션 선수들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본인의 힘으로 올라와 있는 하민욱 선수입니다. 그 예선을 거쳤다라는 게 있죠. 네. 최성원의 2이닝. 아하. 쿠션으로 공략을 해봤는데. 네. 두께 정말 좋았는데요. 당점이 한 1mm만 아래로 내려갔어도 아 득점이 되었을 법한데요. 아쉽네요. 1점. 그런데 지금 행운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초의 샷클락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죠. 네, 너무 중요합니다. 20초 안에 경고음이 한 번 오늘 처음으로 울렸고 행운의 득점 이후에 연속으로 점수를 만듭니다. 최성원. 40초, 30초, 세상에 이젠 20초까지 세상에 선수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요구사항들을 멋지게 풀어내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원 쿠션 공격을 해서 득점 성공하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세트 종료까지 2점 남겨놓고 있는 최성원 선수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전력이 조금 증가돼야 됩니다. 1점.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트 포인트. 지금은 어떤 부분을 좀 살폈을까요? 자, 밀어치기를 해서 1족구 키스가 없는 날을 먼저 살피고 이제 된다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엎드리고 있는 거죠. 마주보고 지나옵니다. 네. 빠지고 이렇게 세트를 끝내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1-0 자신의 세트 지킨 최성원. 두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쓰리 쿠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얇은 두께에서도 분리각이 키울 수 있고 두꺼운 두께에서도 분리각을 줄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포켓볼 선수들이 그런 거에서 쓰리 쿠션 선수들보다 조금 약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초구 한 점으로 그친 하민욱 선수였고 이어서 최성원 뚫리기 가는데요. 성공입니다. 상대 교체 이후에 최성원 선수 자 포쿠션까지 노리고 무난하게 득점을 하는 최성원 선수 횡단샷 성공입니다. 자, 다시 일직선으로 서 있는 모양인데요. 네, 지금 공의 모양은 최성원 선수의 능력으로 빠뜨리기가 너무 힘든 공이죠. 원, 투 이후에 자연스럽게만 포지션까지 할 수 있는 공입니다. 속도 조절까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완벽합니다. 하민욱 선수의 세트 오히려 지금 최성원 선수가 다시 점수를 모았고요. 한 점 앞서 있고. 아, 얇은 두께로 들어갈 거이기 때문에 회전력은 많이 쓸 필요가 없죠, 전혀. 바깥 돌리기. 네. 3점. 조금 긴 듯 하지만 직접. 하이런 3개 만들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자, 바깥 돌리기 키스는 뭐 전혀 없고요, 일단은.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 다시 만드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메이닝이 끝낼 수 있는 9점제 경기이기 때문에 매치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네요. 모든 선수들이 그런 능력을 다 갖고 있죠. 예, 이 선수들은 보통 일반 동호인들이 한 10점 하이런을 한 달에 한번 친다고 하면 이 선수들은 매 경기 10점이 한 번씩 나오는 선수들이거든요. 언제든지 끝낼 수 있는. 안으로 돌리기 연속 득점 나왔습니다. 최성원. 자, 편안한 빗개치기로 갑니다. 네. 빗겨치기. 1점. 자, 수구가 다음에 지나가면서 짧게 라인 좋네요. 계속합니다. 이 힘은 2점. 득점까지 갑니다. 옆돌리기 대회전 연속 득점입니다.
자, 낮은 당점으로 수가 먼저 가면서도 횡단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끌리는 힘을 이용해서 예. 아, 키스는 빠졌지만 예. 지금 이 공만 맞추게 되면 다음 공이 괜찮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하민욱은 자신의 세트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일단 득점입니다. 자, 1족구에 내려오는 모습이 그죠? 수구를 줄서 내려오는데 저걸 확실하게 처리하고 야, 포지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득점과 네. 하민욱 선수가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발판 마련을 네. 했습니다. 불과 3점. 아, 이거 지금 찬스예요. 안으로 올라오는 득점. 하이런 3개. 자, 2세트 활용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최소원 선수가 따라잡힌다 어쩔 수 없죠. 최소원 선수가 뭐 큰 실수를 해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예민한 1족과 같이 올라가고 같이 내려오는 예민한 두께였는데요. 키스 지나고 득점입니다. 네. 하민욱도 세트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자, 하이런 4개로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세트를 지킬 수 있는 기회 하민욱. 네. 영돌르기 끝냅니다. 자신의 세트를 어렵게 지켰습니다. 하민욱 세트 스코어 1대1이 됩니다. 자, 이 3세트 최성훈 선수의 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기 서브 경기들만 하나씩 가져왔죠. 1점. 바깥으로 득점 만들면서 시작하는 최성훈 선수입니다. 오늘 넣어치기 많이 치네요. 최성훈 선수. 원쿠션 넣어치기 키스 네. 지났고 1점. 득점. 최성원 안으로 득점입니다. 네, 수구의 회전을 이렇게 되는 살짝 주고 더블 쿠션으로 3점, 네. 2점. 성공입니다. 오늘 더블 쿠션 두 번 모두 성공을 한 최성원 선수고요. 자, 이런 모습 스트로크로 지금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당구를 친 거예요. 최대한 부드럽고 높은 당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족구의 편안한 두께 내에서도 짧아질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찬스. 이 전이닝에 1점 남겨놓고 뭐 무조건 마지막 이닝이라고 생각하고 쳐야죠. 이제는 바깥으로 돌리기 득점 성공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40점 경기를 하게 되면 내 경기 운영 방식이 상대가 몇 점 남아에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디펜스를 하기도 하고 공격.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일단 내 점수부터. 네, 무조건 상대는 끝낼 수 있다는 내가 공을 주거나 실수를 하면 상대는 그냥 끝낼 수 있다는 각오를 하고 쳐야죠. 자, 마지막 1점 조금은 까다롭네요. 자, 약간은 정교한 공이죠. 노란 공을 이용해서 바깥 돌리기 절제를 해줘야 되죠. 회전력을 줄이고 절제하는 네. 느낌으로 세트를 끝내버리는 최성훈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2대1이 됩니다. 아, 최성훈 선수가 3세트까지 아, 자신의 세트를 지키면서 살짝 떨어져 있는 공입니다. 수구 네, 살짝 들고요. 분리각을 키워서 짧게 라인 괜찮죠? 짧게 진짜. 내려와 득점입니다. 하민우 선수가 그 앞에 두 공을 정말 멋지게 잘 쳤거든요. 그렇지만 굉장했죠. 칠 수 있는 공을 놓쳐버리면서 그 앞에 잘 쳤던 공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죠. 신공을 놓치니까 상대한테 기회가 가고. 2점. 그리고 네. 최성훈 선수는 다시 점수를 만들고요. 또한 선수들의 레벨이나 랭킹이 뭐에 달려있냐. 멋있는 공을 잘 치는 선수가 랭킹이 높냐. 그렇지 않아요. 쉬운 공을 하나도 안 놓친 선수는 세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덜 놓치냐에 따라서 랭킹이 달려있습니다. 중요한 덕목이죠. 3점. 석점째 네. 최성원. 3쿠션 오른쪽으로 각이 한 개각이면 한 개각이네요 지금. 1족구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고 내가 충분히 풀샷을 해도 되는 하이런 4개. 네. 자, 예민한 공이죠. 너무 얇아도 안 되고 두꺼워도 안 되고 절반 정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네. 자,
최소한 정확합니다. 치자마자 수구는 보지도 않고 1족구가 도나 안 도나 그만 바라봤죠. 1족구가 저 코너에서 리버스 핸드가 먹느냐 돌아주느냐. 돌아주면 좋은데 리버스 핸드가 먹어서 약간은 까다롭습니다. 뭐 이 정도도 뭐 속도의 조절에 의한 전 두께에 의한 공이 아니라 속도 득점에 알맞은 속도를 자기가 찾아내야 됩니다. 2점 찾아낸 것 같아요. 네. 연속 득점. 저 그렇죠. 되돌아왔고 키스. 안 맞았습니다. 야 이 공이 이렇게 되네요. 다시 한 점에서 멈추고 맙니다. 하민욱 선수. 행운은 한 점으로. 초이스 좋았거든요 지금. 맞지 않아도 디펜스 되는 초이스를 한 건데 좋았죠. 키스가 세상에 상대한테 저런 공을 줍니다. 이러면 다시 기회죠. 네 끝날 가능성이 너무 크죠 사실은. 바깥으로 진짜 일단 한 점. 이적구에 맞는 모양 이적구에 맞는 모양을 좀 보셔야 돼요. 최성원 선수가 충분히 벌어지죠. 그 차이가 좀 있군요. 네, 역시 네. 그렇죠. 다시 바깥으로 연속 득점입니다. 세트 포인트. 아 이건 하민욱 선수의 세트인데 하민욱의 초구였는데 세트 포인트를 잡고 있는 최성원입니다. 이 지금 사실은 빗개치기를 치게 되면 노련한 공격을 하게 되면 득점이 되지 않았을 때 디펜스까지 충분히 되는 공입니다. 얇은 두께 속도를 좀 탄력을 살리죠. 중요한 득점이 될까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샷이 갑니다. 자, 맞을 가능성이 크고 맞지 않았을 때 디펜스까지 될 수 있는.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네. 하민욱 선수의 세트까지 가져오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세트 스코어 3대1이 됩니다. 네. 자, 지금 7세트 4선승이기 때문에 이번 세트 네. 최성원 선수의 초구 지키고 세트 가져오면 이기는 거예요 오늘 경기. 네, 뭐 최성원 선수도 허점이 있는 선수니까 본인이 이제는 이게 기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왔을 때 1점 어떻게 처리하느냐. 네, 키스 지났고 2점 연속 득점입니다. 최성원의 5세트. 네 컨디션 좋아요 최성원 선수. 옆돌리기 석점. 네 기본 공이지만 이런 공들이 선수들 컨디션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공입니다. 왜 1족구를 컨트롤하면서 정면으로 맞았잖아요 지금. 다음 공도 원하는 대로 섰고. 자 네 돌리기 대회전 키스 지났고요. 정말 예민한 공격입니다. 약간 짧아서 석점은 오, 아 성공이에요. 야 저 하이런 네 개. 야, 지금은 안 맞았으면 하민 선수에게 완전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공격할 때는 확실하게 공격이 또 들어가고. 네. 자, 직접 바깥으로 하이런 다섯 개입니다. 지금 이제 또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네. 자, 더블 쿠션이 충분히 존재하죠. 1족구 키스는 먼저 보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 빗겨치기 빨간 공이 보였네요 이게. 아, 빗겨치기로 네. 득점입니다. 최성원. 자, 회전력으로 완전히 감겨 들어와야 되는데요. 아, 여기서 회전이 또 살죠. 아, 부러집니다. 상황입니다.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받았죠. 오 그런데 이 쓰리뱅크 샷 놓치고 맙니다. 자 지금 다 온 상황에서 최성원 선수는 3연속 공타가 나왔습니다. 짚어주신 것처럼 집중력 유지를 해야 될 네. 중요한 시간대인데. 자 힘으로 당점을 낮추지 않고 3점 그리고 연속 득점 하민욱. 자 이번엔 부드럽게. 자 이번엔 수구의 컨트롤이 네. 야, 세트 포인트예요. 잃었던 세트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기회. 하민욱 선수입니다. 이렇게 돼서 본인의 세트를 또 서브 세트를 놓치나요? 세트를 넘어 지금 경기를 끝낼 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최성원 선수인데. 아, 그렇죠. 너무 많은 기회를 줬죠. 하민욱에겐 굉장히 중요한 샷이었습니다. 1족구의 처리. 1족구를 피했고
대회전 득점입니다. 하민욱이 이번엔 최성원의 세트를 가져옵니다. 아, 경기를 끝낼 수 있을 법한 상황에 최성원 이걸 놓치면서 아,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번 경기. 네. 지금 포지션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면 확실하게 득점을 바라봐야 하는 상황. 나옵니다. 득점. 네. 아, 좀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또 최성원 선수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득점으로 풀어냅니다. 리버스 공격. 야,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간단하게 해결했습니다. 참, 샷 자체는 간단한 게 아닌데 뭐 당연한 듯이 득점이 되었네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테이블부터 맞춘 거죠. 온백 걸어치기로 리버스를 보여줬네요. 여기서 바깥 돌리기 대회전. 앞에서 바로 받고 건드립니다. 연속 득점. 기세란 게 있잖아요. 그죠? 하민우 선수가 두 판을 연속이 올라오면 흐름이 하민우 선수에게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좁은 공간 옆돌리기 집중력을 다시 발휘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입니다. 지금 이 공은 하나의 중요한 패턴이에요. 정말 좋은 공이에요. 공 3개가 중앙에 오는 정말 중요한 패턴의 공이거든요. 그렇죠. 그 중요한 상황을 네. 세트 포인트로. 야 지금은 짚어주신 것처럼 네. 8점 9점째는 정말 대단했어요. 세트 스코어 3-3 됩니다. 3 쿠션 계에서는 하민욱 선수는 초보라고 했지만 포켓볼의 구력은 제가 포켓볼 한 10년 전에 쳤었는데 그때 거의 포켓볼 아마 정상자리 차지하면서 선수 정상자리까지도 차지했던 선수거든요. 커리어 자체는 정말 훌륭한 선수예요. 네, 절대 신인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멘탈을 가진 선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두 선수는 끝까지 왔습니다. 7세트입니다. 최성원 선수의 최고로 시작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3-3. 유리합니다. 일단 현재까지 모든 상황은 심적인 멘탈적인 상황 빼고는 최성원 선수한테 유리해요. 1점. 일단 초구를 풀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까지 상황을 풀어온 건 하민욱 선수가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너무너무 매력적으로 멋지게 경기를 풀어내오고 있습니다. 떨지도 않고 자기의 경기를 충분히 하고 있죠. 자, 그런 새로운 면모를 마주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인데 2점. 자, 연속 득점. 이제 골을 두께를 약간 쓰면서도 밀리지 않게 만들고 이 안에서 세우는 게 하나의 기술입니다. 이거는 완전한 기술이죠. 자, 이런 공들은 네. 이렇게 기술자가 나왔습니다. 득점. 두께는 한 3분의 2 정도 충분히 쓰면 사실은 당점이 높으면 밀리거든요. 그렇지만 수구를 좀 가볍게 만들고 회전력을 제어를 해서 길게 세워버리는 좋은 기술이었습니다. 길게 겨냥을 했습니다. 최성원 네. 연속 득점. 자, 팔이 떨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네, 최성원 선수가 신경계에 약간 부상을 입어가지고 재작년부터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맞지 않습니다. 짧아지지 않게 회전력을 부드럽게 살립니다. 회전을 최대한 많이 주고요. 살려야 수구가 이런 것들이 수구의 변화를 옆돌리기. 직접 갑니다. 득점. 끝까지 가야 되죠. 네, 됐어요. 자, 포지션까지 성공입니다. 연속 득점. 야, 좀 뒤틀릴 뻔한 네. 분위기를 다시 바로 잡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8-0의 상황이라도 7-0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바깥 돌리기. 뒤에서 한다. 올라옵니다. 득점. 이렇게 매치 포인트. 단쿠션 이후에 장쿠션, 그 다음에 공을 맞추고 들어가는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절반 정도의 두께, 속도만 맞으면 네. 아, 그러나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키스가 나와 버립니다. 정말 다시. 강하게 들어가야 되죠. 네. 경고음과 함께 네. 강하게 네. 이렇게 경기를 끝내는 최성훈입니다. 어렵게 끝까지 와서 네. 자, 이번 경기 승리를 차지합니다. 세트 스코어 4대 3. 자, 이렇게 세트 스코어 풀 세트까지 왔습니다. 4대 3 승리를 거둔 최성훈 선수였습니다. 하이런 차이가 있고 평균 에버리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아, 정말 아 쉽지 않은 경기가 됐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승리 차지한 최성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처음으로 7세트 경기가 오늘 나왔거든요. 아, 오늘 정말 쉽지 않네요. 일단 제가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좀 심리적으로 좀 제 자신한테 좀 짜증이 나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좀 아, 좀 분발을 해야 되겠고 민욱이 같이 이제 저 부산시 체육회 동생인데 이제 제가 5세트 때 너무 이제 뭐 6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쉬운 공들을 미스하면서 좀 방심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좀 잘못돼 가기 시작했는데 그 7세트 가니까 마지막 7세트 가서 야 이러다 또 지겠다 약간 이런 느낌 드네. 일단 마지막까지 일단 무조건 열심히 치자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상대 선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민욱이가 가져간 세트들이 거의 다 이제 마지막에 뭐 6대 4에서 5점 뭐 마무리 뭐 이런 세트가 두 세트가 있었는데 그 세트들은 정말 뭐 탑 클래스처럼 포지션 해가면서 치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치셨습니다. 자, 혹시 최성원 선수 그 슛아웃 복식 결승의 저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그 저주를 깰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뭐 슛아웃은 뭐 이제 제가 서바이벌을 지금 못해서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뭐 3차전 일단 제 생각으로 대진이 너무 힘들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공개될 것이고 서바이벌만 잘하면 아마 그런 얘기 안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개인전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바이벌을 앞으로 좀 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모든 경기에서 멋진 모습 보여주는 최성훈 선수 기대해보겠습니다.